먼저 12시에 0대2로 뒤지고 있는 어윤수 선수입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의 경기력은 그 어느 때보다 뛰어난 서성민 선수가 8시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까칠하지만 친해지고 싶은 상대 카탈렌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네, 근데 확실히 어윤수 선수는 보이지 않는 보이는 실수, 네, 보이는 실수가 정말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서성민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실수가 없습니다. 네, 역장도 아주 잘 쳐주고 뭐 앞전멸 타는 타이밍, 거기에 이제 공격을 무리하게 가지 않은 상태 멀티, 네, 이런 수순의 깔끔한 플레이가 나오고 있어서 원래 개인 리그에서의 결승전까지의 어윤수는 거의 최고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상대 잘못 만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공글리기 토스를 구사하는 프로토스를 만났을 때 저그가 플레이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게 맞습니다. 정말로 이제 상대하기 쉽지 않은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최적화된 빌드, 정형화된 패턴, 내 손에 익은 타이밍을 버리고 감각적으로 가야 돼요. 싹 봐서 이거는 토스가 지금 당장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인다 싶으면은 평소에 바퀴 찍던 타이밍, 평소에 히드라 찍던 타이밍 그냥 버리고 눈 딱 감고 다이렉트 군단 속주 이런 거 한번 해버리면은 네. 토스가 타이밍 완전히 잃어버린 게임 나오거든요. 눈 딱 감고 저글링만 있는데 갑자기 그냥 둥지탑 치워버리고 이런 선택 한두 번 해주면은 포토스가 껌뻑 말리는 경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로 과감한 그런 판단, 예, 번뜩이는 감각, 의외성 이런 걸로 맞서 싸워야 돼요. 앞마당을 지어주고 있는 네. 어윤수 선수고요. 마찬가지로 서성민 앞마당에 3사정에 내려와서 연결체 짓습니다. 오늘 빌드 정말 좋네요. 서성민 선수 처음에는 빠른 불사족 광전사 찌르기, 두 번째는 광자포 러시 인척 해주면서 약간 좀 자원 손실을 보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이번 카탈레나는 그냥 바로 연결체입니다. 네, 빌드 선택이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안주정 해설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윤 선수가 좀 의외성 있는 공격을 하면 좋겠지만 이 선수가 좀 빠른 군단 숙주, 뭐 과감한 뮤탈 이런 플레이 잘 안 해요. 거의 뭐 그렇죠. 기동성을 살린 상태에서 뭐 살바드라, 뭐 바드라끼, 뭐 혹은 승률은 안 좋지만 뮤라끼 네, 이런 것들을 즐겨하는 선수지 네. 눈 딱 감고 뭐 군단 숙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트, 2대0으로 네. 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죠. 진짜 어렵죠. 네, 한번 봐야겠어요. 이번 세트 저그가 심리전 또 졌습니다. 뭐에 졌냐면은 오? 오? 이거 달린다는 뜻인데요? 네. 자, 지금 뭐에 졌는지 말씀을 드리면 수성탑에 졌거든요? 첫 수성탑을 토스가 본진 안에 짓다 보니까 앞마당에 수성탑이 없는 거 보고 저그 입장에서 아, 이거는 관문 플레이구나 생각해서 안 지어도 되는 타이밍에 가스를 지었어요. 이게 네. 원래 심전에서 진 건데 근데 그거를 역이용해서 바로 저글링으로 입구를 뚫겠다라고 열기 찍혔어요. 감각 플레이를 드디어 시도한 겁니다. 와, 2대0으로 지고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나요, 어윤수? 네. 재련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인공재련소가 완성된다고 해도 참 서성민 선수가 네. 계속해서 좀 의외 플레이를 하면서 어윤수를 말리게 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 말린 것을 어윤수가 풀어내고 그렇죠. 있어요. 예, 약간의 빌드가 꼬인 것을 세옹지마 삼아서 오히려 상대방을 끝내버리겠다는 생각. 앞마당 일벌레 붙을 생각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건 심시티 하는 심시티가 잘 되어 취소, 있어요. 취소! 인공제어서 취소! 취소하면 끌어가면 약간 노린수가 있어서 취소를 안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일단은 재련수가 완성이 됐고 네. 완성을 시키나요? 저기서 기다리면서 여왕이랑 저글링 찍고 네. 아, 이 맞기 어려 보이는데요. 아니 뭐 아니 이게 완성시킬 거면은 뭐 일본에도 하나 데려서 가축수 지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저 부화장을 깨기도 그렇고 안 깨기도 그렇고 굉장히 애매합니다. 저거 깨면은 또 들어오잖아요. 그냥 들어오고요. 선방이 안 거치잖아요. 깨면은 공생충도 돼요. 그러니까요. 네. 재료수까지 다 파괴가 됐고 야. 지금 광자포가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파수기 한 개 나오긴 했습니다. 네. 광자포 보소릭도 없고요. 자, 역장 한번 입니다. 마치 그리고 전진된 부화장에서 저글링이 계속해서 변태를 하고 있고요. 이거 재련소가 깨졌잖아요. 네, 프로토스! 망했어! 공생충! 문제의 공생충입니다. 프로토스만 전진 수성탑 빵냐! 저거는 전진 부화장이 있다는 거 보시는 겁니다. 기가 막힌 운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외성을 보여주네요. 그래서 기가 막히네요, 정말. 이런 게 있어야 서성민 선수 같은 플레이 스타일의 선수를 잡는 거예요. 의외성! 취재! 사실 앞서 두 번째 게임에서 만발의 정원 전투할 때 추가 병력이 분단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전투를 했잖아요.
마치 저그가 분광기에서 저글링을 소환하듯이 전진부화장에서 저글링이 막 나와요. 네, 보통 레더를 하게 됐을 때 이런 식의 전진부화장을 심심찮게 볼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어윤수가 보여준 전진부화장은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고 포르토스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게끔 만드는 그런 식의 플레이, 운영으로서만 의외성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초반 부화장러시의 의외성이 존재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 입이 정말 딱 벌어지네요. 네. 와, 이거는 약간 이제 애그리 윤수 느낌이 드디어 이제 살짝 발휘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식의 변칙 플레이로 나도 너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한 세트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장기전 운영 가서 병력 모아서 한번 기본기로 잡은 게 아니라 의외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뒤세트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윤 선수는 조금 더 이제 든든한 이런 한 심리전을 좀 얻었네요. 그렇습니다.